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검찰관이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위법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도 우 수석은 계속 버티고 있는데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폭염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정말 저 사실 더위를 굉장히 안 탑니다. 그래서 네. 웬만해서는 에어컨조차 틀지 않고 거의 겨우 여름을 나는 편인데 그래요? 올해는 정말 기록적인 폭염인 것 같아요. 네, 네. 안 틀 수가 없어요. 네, 안 틀 수가 예. 없는 진짜. 저도 집에 에어컨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냥 모셔놨었는데 이번엔 틀게 되더라고요. 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국민들이 전기료 누진세에 대해서 네. 정말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팟짱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원 을 지역의 말보다 백혜련,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개원한 지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지난 3개월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밖에서 보던 국회의원 모습, 네. 안에서 겪어본 국회의원. 이제 무엇보다도 너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로 요즘은 정치인들이 만능 엔터테이너야 됩니다. 정말 여러 그럼요. 가지 예, 팟캐스트에도 잘 나와서 소통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현장도 다 가야 되고 그렇죠. 네.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국회의원인데 그만큼 국민들께서 기댈 것은 지금 현재 야당밖에 없다. 야당 국회의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기대 많이 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네.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주제가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입니다. 이석수 특별검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뭐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의경인 장남의 운전병 보직 특혜 그리고 가족회사 회삿돈 횡령 혐의 뭐 이런 걸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이 수사 의뢰라고 하는 건 특별감찰 결과 우수석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있다. 까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네. 단서 정도는 포착한 것이 아하.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네. 의혹 정도로는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동안 그 특별감찰관에서 여러 자료들을 모았고 감찰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것들이 수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자료를 어떤 것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서 정도는 확보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횡령 부분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병우 수석이 재산 등록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다고 신고를 했는데 맞아요. 결국 아파트에는 다섯 대에 정말 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외제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런 차량들이 등록이 돼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부인 같은 경우 그 장강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부인 명의, 부인 직원이 부인 하나 한 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통신비나 접대비로는 수천만 원의 돈이 네. 사용된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약간의 단서만 얻으면 횡령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우병우 수석 수사 의뢰된 혐의 그 내용을 이미지로 띄웠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 아들 의경 보직 배치 관련 그 내용이고요. 횡령 혐의는 우병우 처가 기업 가족 기업 정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 단순히 의혹만으로 되는 수사 의뢰가 아니라 어떤 최소한 단서만이라도 갖고 있는 그런 수사 의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감찰관, 특별감찰관 이 제도에는 강제적인 수사권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별감찰관 수대의 큰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압수수색이나 이런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처음 수사 시와 또 마지막 종료 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또 연장을 할 때는 또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를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1호 감찰을 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완전 특별감찰관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온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 아니 경악하는 이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 의뢰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제도인데 본인이 공약하고 뭐 만들어졌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첫 감찰 결과를 놔두고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해라 이 말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예,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게 박근혜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버텨야 된다. 이런 청와대 기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정말 민심을 너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네. 민심과 사정, 그러니까 민정과 사정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민정이라는 부분이 바로 민심을 살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백성민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미 그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자 신문들 사설을 한번 네, 네. 살펴보십시오. 보수적인 언론 기관들까지도 다 모두 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뭐 언론 성향에 살 것 없이 다 비판을 하고 있고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인데요. 청와대는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의뢰 상황은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기문란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정부다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이 수석 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의원님이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의원실로 찾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니라고 네. 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뭐 일종의 찌라시 같은 곳에서 네. 그런 잘못된 오버가 돌아가지고 굉장히 저희 의원실에 문의가 와서 계속 전화가 왔었죠? 네. 그래서 단체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MBC 쪽에서 그 문건 내용은 다 언론사에 지금 배포된 거죠? 네. MBC, 뭐 동아일보 이런 언론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저는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이 유출 뭐 상황 경위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상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이 감찰관이 얼마나 수사하는데 어려웠는지 감찰하는데 어려웠는지 그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 민정수석이 경찰하고 검찰을 째려오고 있어서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던데요. 보셨죠 녹취록? 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네. 일단은 그 녹취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체도 사실은 지금은 불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 네.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러나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 이 그것이 감찰 내용의 누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특별감찰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 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은 문제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이 감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그 네. 범행 그 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특별감찰관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누설인이 아니야 이거를 또 문제 삼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와 뭐 새누리당 지도부 쪽에서는 이 누설했다. 누설한 게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뭐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류는 명백하게 우병수석 지키기 구하기 그런 기류라고 한다면 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진석 원내대표조차도 우병우 수석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갈리고 있죠 의견이요. 네.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지금 대부분 다 그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많은 입장들을 표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조차도 공식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모 방송사 라디오에 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에 그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 네. 그 새누리당 의원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새누리당까지도 이제 우병우 수석 문제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이걸로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청와대에서만 마이웨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전체는 다 아니겠죠. 일부 의견이 예. 갈리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네. 분위기가 청와대 같은 경우는 마이웨이인 거죠. 이석수 감찰관의 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신경토록 이걸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감찰관 제도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상황 좀 예상하셨었나요, 의원님은? 어떻게 사실은 보셨습니까?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네. 앞기도 말했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네네. 점. 그거 굉장히 그래서 오로지 감찰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런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연장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도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위청의 비리를 좀 더 제한하는 측면에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감찰 결과를 내놓았는데 네. 결과부터 이 뒤흔드는 결과 결과가 또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네. 이제 특별감찰관의 존폐 여부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둑이야라고 외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서 수사를 하니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진짜 네.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고 뭐 할 말이 너무 많은 지금 상황이지요. 이석수 감찰관이 오늘은 정상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소명하겠다. 정면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뭐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수사가 진행되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휘하는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실제로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결국 경찰청에 압력을 가해서 아들의 보직에 대한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네네. 결국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관련된 경찰관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일종의 그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우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이상 네. 어떤 경찰관이 나와서 그것을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또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한들 어떤 국민들이 또 제대로 된 수사를 했고 그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다고 믿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수석이 민정수석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받기 어렵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번에 나온 녹취록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수석이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아까 저희가 자료 이미지 통해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장남의 운전병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경찰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째려보고 있는데 누가 증언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동안 사실 그 민정수석의 자리라는 것이 결국 사정라인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는 또 곧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누가 대놓고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참 검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 통해서 보면 아니 이거 수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거 말도 안 된다. 현직 민정수석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수사가 만약에 이제 배당이 된다고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수석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명 우수석 라인이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될 것이다. 검찰 수사 자체도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병우 수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검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우병우 수석 정도의 그 기수에서는 네. 지금 남아있는 그 고위직 간부 검사 같은 경우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으니까 또 그 많은 기간 동안 검찰청을 옮겨 다니면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 네. 또 직접적으로 민정수석이 돼서 승진에 관여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진짜 공정한 수사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럼 뭐 특검으로 가야 되나요? 결국에는? 결국은 지금 근데 한 가지 이제 기대 볼 수 있는 것은 네. 검찰도 지금 이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예. 검찰도 지금 법조비리, 홍만표 네. 그 게이트 그리고 또 진경준 검사장 사건 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이기에 몰려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게 그렇습니다. 됐고 지금 저희 야당 입장에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에서도 과제입니다. 네. 이렇게 대두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기회가 또 검찰에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병우 네. 수석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검찰의 명운이 또 갈릴 수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로 국민적인 저항과 정치권의 압박에 네. 결국은 시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 예.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명운을 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그런데 흘러가는 걸 보면 저는 최동호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 죽이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원세훈을 지키기 위해서 최동호를 찍어내기 하거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동욱을 찍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석수 죽이기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난 18일 보수단체 회원이 고발했더라고요. 네.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우병우 수사는 뭐 그냥 놔두고 이석수 수사로 집중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대놓고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에 집중하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는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검사 출신이고요. 네.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비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대놓고 하는 형태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보일 때는 네.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보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한 겁니다.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사건이 그 전에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의혹이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사실 수사 의뢰가 된 겁니다. 특별감찰관에 의해서 수사 의뢰된 사건과 네. 단지 어떤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은 정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건에 먼저 집중이 돼서 그것에 대한 수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상식에는 맞는 수사 그렇네요. 방식이죠. 예.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그냥 뭉갤 수만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거의 뭐 한 달쯤 전에 시민단체에서 우병우 수석 처갓당 관련 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특별 감찰이 진행된다고 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감찰도 끝나고 해서 수사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또 청와대 눈치 보면서 이석수 수사에 집중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네. 보여왔던 검찰의 모습을 이번에도 반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번 수사 검찰이 어떻게 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우병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화성당 문제도 있고 강남역 부동산 거래 관련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관련 문제도 있고 이런 수사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의원님 생각에서는. 그럼요. 이번에 네. 사실 이미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또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단지 뭐 지금 수사 의뢰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수사에 대해서 이 수사가 안결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또다시 검찰이 그건 하느니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수사가 되고 말 겁니다. 네. 참 이렇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우병우 수석 문제 청와대에서만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병우 수석을 지키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정권 말에 권력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시간이 갈수록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이 사정 기간이라도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동안 사정기간을 총괄하고 지휘했던 사람이 네. 바로 우병우 수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게 되면 그 사정기간에 대한 총괄 기능까지 무너지는 예.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리해서라도 우병우 수석 지키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병우의 진퇴와 그 정권 레임덕 문제를 연관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것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참 국민들이 그리고 여당에서조차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을 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내내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불통 아닙니까? 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계속 많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신문과 언론만 제대로 본다면은 예, 예. 지금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우병우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수 신문도 안 보시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의 각종 불법 의혹과 뭐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우리나라가 썩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런 주목이 큰데 검찰 개혁 문제 뭐 이 시기에 어떻게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검찰 개혁의 최적의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소야도 전국이 됐고 진짜로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네. 국민들의 여론도 검찰개혁을 바로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적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야3당에서 이미 그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네. 것들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서 법안이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일정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우병우 수석의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 문제, 더 나아가 레임덕을 막겠다고 우병우 수석을 지키고 있지만은 이게 더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을 계속 들을 텐데 이렇게 무리수를 쓰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무리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제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우병우 수석도 뭐 검찰에서 소환 요청을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 앞에 어떤 수사를 할지 이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라서 더 이번 사안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은. 네, 아무래도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번에 청와대 그 브리핑을 보고 네.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을 모르는 네. 어떤 그런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정말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냥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뭐 교육부 관료가 얘기를 했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그런 기사를 보면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국민들 이렇게 보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청와대만 그곳에 앉아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송로버섯을 먹고 샥스핀 찜을 먹고 바닷가재를 먹고 캐비어를 먹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민심과 청와대가 유리돼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걸 우병우 수석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편을 나눠서 보수 세력 인천 상주작전 보고 오셨다고 청와대 트위터에 날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영화 보라고 홍보를 하던데 이 상업 영화를 홍보하는 이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보수 이 세력을 끌고 가겠다 결집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국민들을 이중적으로 분리해서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씁쓸함도 느끼게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뭐 검찰 개혁 문제도 신경 쓰셔야 되고 우병우 수석 문제 계속 신경 써야 될 텐데 우상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에 우병우 관련 국회 운영위원 소집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뭐 새누리당 대표가 어떤 화답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운영이 소집돼서 우병우 문제가 더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1차적으로는 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운영이 소집이기 때문에요. 네. 네 거기서 저도 또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네. 거기서 우병우 수석의 문제 이것을 더 자세하게 파헤쳐서 우병우 수석이 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병우 수석 문제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제기 많이 해주시면 저희 정치인들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